쥐는 어떻게 황소를 이길 수 있었나요? 쥐와 황소가 싸웠는데 글쎄 쥐가 이겼대요. 조그마한 쥐가 커다란 황소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루는 조그만 쥐가 커다란 황소에게 장난을 걸었답니다. 몸집이 훨씬 작은 쥐가 귀찮게 굴자 황소가 비웃었어요. 조그만 게 까부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쥐는 화가 났어요. 쳇! 덩치가 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어디 한번 겨뤄볼까? 그러자 황소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건방진 녀석! 너처럼 작은 녀석이 감히 날 이길 수 있다고? 못할 것도 없지. 커다란 황소와 작은 쥐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황소는 뿔로 받으려고 했지만 쥐가 살짝 피했어요. 이것 봐라. 약이 오른 황소가 발로 밟으려고 하자 쥐는 재빨리 피했어요. 황소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요놈의 쥐!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테다!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황소는 힘이 쭉 빠져서 잠이 들었어요. 쥐는 지쳐서 잠이 든 황소의 콧등을 힘껏 깨물었어요. 아얏! 아이고, 아얏! 몸집만 크다고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몸집만 믿고 으스대던 황소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